최고의 고수를 찾아라. EBS 새마을과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의 투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고수를 뽑아주세요. 본격적인 김장철. 맛있는 김장김치 담글 준비 되셨나요? 할머니한테 죄송하겠는데 할머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먹는 김치보다 더 맛있고 시댁김치, 친정김치보다 더 맛있는 김장김치. 고수의 비법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김장김치 프로젝트 1편 겨울맞이 김장김치 완전 정복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면 김장하셔야죠. 김장철이 다가왔죠. 아우, 이제 우리 집 김치 인터넷 찾아보고 책 찾아보고 열심히 만들어도 맛있는 김치 만들기 어려우셨다고요? 오늘 가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고수님의 그 비법을 배우고 나면요, 이제는 우리 집에서 어머님이 만들어 주신 김치보다 더 맛있고 사 먹는 김치보다 더 맛있는 김치를 우리 집 식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가보시죠. 아, 배추 맛이다. 고수님, 혹시 김치 고수님 맞으신가요? 네, 저 여기 있어요. 제가 바로 김장의 고수입니다. 김치 연구만 30년, 김치의 장인 이하영 고수를 소개합니다. 아, 여기 계셨구나. 네. 근데 웬 배추 맛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배추를 따야 김장을 하지. 네. 아니, 근데 얼마나 심으신 거예요? 아, 500포기? 500포기요? 많이는 못 심고요, 힘들어서. 우와.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하나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정성 들인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또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한데. 아, 오늘 비법 알려주실 거죠? 그래야죠. 김장의 꽃은 바로 배추김치가 아닐까 싶은데, 아우, 저 지금 이렇게 딱 재료를 놓고 있으니까 벌써 배가 부른 느낌이 드네요. 시현 씨,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김치가 뭐예요? 김치를 김치라고 하지 뭐라 그래요? 김치의 정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김치의 종주국이잖아요. 채소를 소금에 절인 다음에 양념에 버무려서 발효 숙성한 걸 김치라고 해요. 네. 정의가 정확하게 있네요. 정확하게 있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배추가 김장 시장의 80%를 차지해요. 어떤 배추가 신선하고 좋은 배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눈으로 봐서 싱싱하면 신선한 거고요. 한 개 정도는 반을 나눠보세요. 그 자리에서요? 네, 나눠보세요. 속이 노란지 그리고 쭉쭉 뻗어 있는지, 속이 허옇거나 뭐 점이 박혀 있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김장철에 대부분이 배추가 좋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세요. 좋은 배추를 골랐으니 절여야겠죠? 중요한 것은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데요. 절일 때 제일 힘든 게 얼마만큼 소금을 넣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소금을 어디서는 몇 스푼 넣으라고 그러고 어디에 뭐 배추 몇 그램 뭐 넣으라고 계속 이러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공식이 있어요. 아, 그래요? 배추가 3kg짜리면 300g, 4kg짜리면 400g.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렇게 염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금물을. 소금이 완전히 녹으면 여기에 칼집을 한번 넣어주세요. 그래야 이 사이에 소금물이 들어가서 빨리 절여져요. 충분히 소금물을 적셔주세요. 소금을 줄기 부분에는, 자, 줄기 부분에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배추속까지 잘 절여지도록 꼼꼼하게 뿌려주세요. 5시간 내지 6시간 있다가 한번 이렇게 그릇을 옮겨서 뒤집어 주는 거예요. 한번 겉에 있는 건 속으로 들어가고 속에 있는 배추가 겉으로 오게 해주고 나머지 소금물을 이렇게 여기다 해줘야, 온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0% 염도로 10시간 내지 12-13시간 정도 절여주면, 배추가 다 절여졌는지 안 절여졌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속에 가운데 부분을 해서 한번 이렇게 잘라봐 주세요. 하나만. 네, 이렇게 잘라지면 안 절여진 거. 배추를 눌렀을 때 뚝 부러지면 덜 절여졌다는 뜻. 배추잎이 부드럽게 구부러질 때까지 절여야 합니다. 김장을 담글 때 절인 배추를 구매를 하잖아요. 네. 절인 배추를 구매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 좀 받아서 신경 써야 될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절인 배추 받아서 좀 찝찝한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물로 자꾸 씻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싱거워지고 맛이 없어져요. 배추에 맛있는 성분들이 빠져나오니까. 절인 배추를 한번 먹어보세요. 염도가 어떤지. 너무 짜거나 그러면 조금 씻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위생시설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꼼꼼히 살펴야, 대장균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꼼꼼히 살피시라고요.
배추는 이렇게 켜켜이 있거든요. 근데 식기 전에 이제 소금에 절이면 소금에서도 불순물이 있을 수가 있고 배추 자체에도 그렇고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이 안을 반드시 속에까지 이렇게 해서 좀 흔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속에까지 같이 세 번 정도는 반드시 씻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탈수를 할 때는 이렇게 엎어놓고 탈수를 해야 돼요. 칼로 자른 단면이 위로 향하면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배추가 물러지게 되니까요. 반드시 엎어놓으세요. 이제 맛있는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요. 고춧가루, 멸치액젓, 천일염, 생새우,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새우젓, 무, 갓, 쪽파, 미나리, 다시마, 우린물, 찹쌀풀, 멸치가루를 준비해 주세요. 이게 둥글둥글한 거 썰을 때 주부님들이 잘못하면 손을 좀 다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고정을 좀 이렇게 시켜주세요. 이렇게 무의 한쪽을 자르면 채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백김치는 얇게 썰는데 배추김치는 그렇게 얇게 썰지 않아도 5mm 정도만 잘라도 돼요. 저는 집에서 같이 엄마랑 김장할 때 그 칼질 안 하고 채 있잖아요. 채로 이렇게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씹는 맛이 더 아삭아삭하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채칼로 하는 것보다는 칼로 썰면 더 육질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또리또리 살아있죠. 고춧가루로 먼저 고춧물을 들여놔주세요. 고춧물을 들이는 이유는 뭐 있나요? 먼저 들이시는 이유가? 배추나 이런 데 수분이 나오면서 이게 벗겨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 빨간 물을 이렇게 들여놓는 거예요. 뭐 매운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어야지 그러고 막 벌써부터 많이 넣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나치게 양념이 많아도 텁텁해요. 시원하고 담백하게 먹으려면 너무 텁텁하지 않게 고춧가루를 10kg 할 때 300g 정도 아니면 좀 많이 좋아하거나 그러면 350g까지는 그러니까 배추김치는 배추의 맛을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정도의 양념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도 안 좋거든요. 자, 양념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액체가 필요하는데 어떤 어머님들은 뭐 황태를 쓰기도 하고 소고기를 쓰기도 하고 멸치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마로 하면 무난하게 배추 맛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산물에 담가서 다시마 물을 빼낼 수도 있고 그래요. 와, 전 지금 김치에 다시마 물을 쓰는 거 처음 봤어요. 해초류가 들어가면 또 미네랄도 많고 김치가 종합식품으로 가기 위한 길이에요. 중요한 게 김치 맛을 결정하는 건 액젓이에요. 조미든 젓갈보다는 원액, 최소한 18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숙성한 원액을 쓰면 김치가 훨씬 익어가면서 감칠맛이 나고 맛있어요. 두 컵이 들어가면 조금 더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컵 하고 3분의 2컵 정도 넣고 간을 보고요. 좀 부족하다 싶을 때 나머지를 넣으세요. 새우젓은 80g 정도예요. 80g. 지금 저는 갈아서 사용을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새우젓을 그냥 넣으면 또 갈았을 때 이렇게 곱게 소스가 되잖아요. 그래서요. 어머님들은 믹서기에다 새우젓, 생강, 마늘 다 같이 넣고 갈면 돼요. 마늘은 전체 양에 300g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생강은 마늘의 5분의 1. 생강이 많이 들어가면 김치가 쓴맛이 나거든요. 배추김치 담글 때 김치가 익어가면서 맛있게 해야 되거든요. 맛을 내기 위해서 멸치 가루를 썼어요. 고추장 찍어 먹는 멸치를 머리 떼고 내장 빼고 내장 빼고 햇빛에 바짝 말려요. 믹서기로 갈아도 되고 손으로 막 비벼도 분말이 되거든요. 된장찌개 같은 끓일 때 이게 좀 들어가면 훨씬 더. 찹쌀죽을 얼마만큼 넣으면 될까요? 지금 10kg 할 때 두 컵을 넣었는데요. 이 김치는 이제 김장하고 나서 익으면 바로 먹을 건 두 컵을 다 넣고 두 달 정도 있다 먹을 건 한 컵 정도만 넣고 그렇게 설 지나서 오래 두고 먹을 거는 안 넣을 수도 있고 이게 많이 들어가면 신맛이 날 수가 있어서요. 김치가 쉬어질까 봐 먼저 먹을 건 두 컵, 나중에 먹을 건 한 컵, 그리고 내년 여름에 먹거나 이럴 때는 전혀 안 넣고. 갓, 쪽파, 미나리를 깨끗하게 씻어 4cm 길이로 잘라 양념과 함께 버무립니다. 간을 좀 보고요. 간을 좀 보실래요? 보시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이렇게 액젓을 넣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맛보고 그리고 나서 좀 덜하다. 좀 더 간을 해도 되겠다. 그럼 그때 더 넣으란 말씀이신 거죠? 김장김치는 약간 간간한 듯 해야 익으면서 맛있어요. 처음부터 간이 딱 맞으면 익으면 싱거울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양념소가 다 됐어요. 그러면 김장이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게, 네? 더 영양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좀 생새우를 좀 넣으려고요. 아, 생새우요? 네, 김장철에는 제철에 그래서 생새우를 네. 10kg 할 때 한 200g 정도만 넣어주면 김치에서 부족되기 쉬운 단백질까지 다 섭취할 수가 있어서 김치가 종합식품이 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양념소가 다 됐어요. 네. 처음에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는 안 바르고 여기만 발라요. 오. 그러면 여기는 이미 현 상태에서도 여기는 싱겁고 여긴 짜거든요. 이파리 부분은 짜고 줄기 부분은 싱겁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를 더 많이 양념 바르고 여기는 안 발라도 돼요. 아예. 왜냐면 바르는 사이에 조금 묻기도 하고 아직 배추는 수분이 나올 게 많거든요. 아직도. 그 수분이 나오면서 다 흘러내려요. 절반 딱 나눠서 줄기 부분에만 사이사이에 이렇게 양념소를 채워주는 거예요. 양념이 너무 많으면 김치 맛이 텁텁해집니다. 양념소는 배추의 줄기 쪽에만 바르고 이파리 부분에는 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거 한번 먹어봐요. 아, 김장할 때도 옆에서 이렇게 먹어보는 맛이 또 일품이거든요. 와, 정말 김치의 맛이 바로 이 맛인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할머니가 해준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절반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남겨진 걸로 이쪽 싸고 자 여기에 양쪽 날개를 네. 이렇게 해서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싸주는 게 네. 공연히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안에 있는 양념소가 밖으로 빠지지 않고 머금고 있으라고요. 그래야 양념이 속으로 맛있게 맛들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양념은 배추의 줄기 쪽에만, 잎에는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버무린 배추는 먼저 반으로 접고 넓은 겉잎을 이용해 배추 전체를 동그랗게 감싸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양념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클 때는 식구가 많으니까 이거 한 포기씩 이렇게 다 해도 한 끼에 다 먹어 치웠어요. 근데 지금 핵가족화 되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서 식구가 많이 줄었죠. 그러면 배추 김치통에 있다가 한 포기 다 꺼내서 썰어서 다시 넣고 하면 얘가 맛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스트레스 그럴, 받아요. 네, 그럴 네. 경우에는 방법이 처음부터 담글 때부터 나눠서 담그라는 거죠. 한 포기 갖고 8쪽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때는 절일 때부터 나누지 말고 마지막에 양념 넣을 때 나누세요. 절일 때 나눠버리면 너무 부스러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끼에 먹고 끝내게. 이제 김치통에 담아볼까요? 김치를 넣을 때도 주의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뭔가요? 네, 이 통은 이 정도만 넣을게요. 왜요?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전체 통에 80% 정도만 채우면 되고요. 얘가 이제 너무 꽉 채우면 국물이 넘쳐날 수가 있어요. 익으면서. 겉잎으로 우회를 꽉꽉 덮어주셔야 돼요. 뱀 윗부분이 공기하고 접촉되면 얘가 색깔도 변하고 냄새도 나고 맛이 없어요. 우거지로 덮고 손으로 꾹꾹 눌러 공기를 완전히 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숙성 온도거든요. 이틀이나 3일 정도 밖에서 어느 정도 양념이 밸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15도씨에서 36시간 정도 뒀다가 4도에서 8도씨 사이에 20일에서 한 달 정도 하면 유산균이 제일 많거든요. 거의 한 60일까지는 맛과 영양이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래서 잘 담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성이 중요한 발효 음식이에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온도 잘 지켜야 되고 바로바로 넣지 않고 잘 확인하고 해야 되겠네요.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별미, 석류품은 동치미 한번 만들어볼까요? 동치미 무, 절인 배추, 대추, 청갓, 쪽파, 미나리, 석류, 배, 삭힌 고추, 마늘, 생강, 청각, 천일염을 준비해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재료들을 싹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어떤 걸 만들어주실 거예요? 겨울하면 그래도 동치미죠. 동치미 무가 김장 때 나오거든요.
무손 일할 때는 총각무도 그렇고 봉치미무도 그렇고 여기 밑둥이라고 하거든요.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안에 모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무청에는 식이섬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 먹을 때 이것도 같이 먹어주려고요. 그래서 연한 부분은 좀 살려놓고 가을무는 원래 보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무를 같이 먹어주면 소화가 잘 돼요. 설렁탕집에서 깍두기 먹는 이유가 소화효소 때문에 그래요. 디아스테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식재료보다 무를 권장하고 싶어요. 무에 칼집이나 흠이 생기면 쉽게 물러질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솔로 살살 문질러 껍질째 사용하세요. 소금이 500g 정도 필요한데 절반을 먼저 타세요. 250 정도 넣으란 말씀이신 거죠? 네, 절반 정도. 파리 이런 부분 때문에 소금물에서 밑에서 또 절여지게 하고 위에는 소금물이 안 닿으니까 무 이렇게 직접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 같으면 하루 꼬박. 무가 크면 3일까지도 절여줄 수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무를 꾹 눌러보세요. 무가 말랑말랑해졌다면 잘 절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저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죠? 아니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뭐냐면 쪽파하고 미나리하고 청갓 세 가지를 또 소금에 절여서 나중에 동치미가 아주 향기롭게 잘 익을 수 있거든요. 물을 한 500cc 정도 넣고 소금을 딱 세 큰술이에요. 이것도 하루 정도는? 아니요. 한 시간만 졸이면 돼요. 한 시간이요? 네. 와, 다행이다. 채소를 미리 절여서 넣으면 동치미 국물에 채소의 향이 더 깊게 우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소금물 밑에다가 한 스푼만 좀 깔아주세요. 밑에 부분에 무가 소금물에 염기를 머금고 있으라고요. 꺼냈을 때 이제 밑에까지 골고루 다 간이 다 배 있으라고. 항아리 바닥에 먼저 소금을 깔고 무를 넣는다는 것 기억 꼭 하세요. 동치미는 이제 무만 담글 수도 있지만 오늘은 배추하고 무하고 섞어서 담글 거예요. 오! 배추 먹는 재미가 또 있어요. 오. 예, 동시에 담아서 배추는 배추대로 먹을 수 있고 또 배추의 향기와 배추의 맛이 또 있거든요. 같이 담그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절인 무 위에 절인 배추를 그 위에 다시 절인 무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좀 얹혀주세요. 양념을 넣어볼 텐데 청각들 말아서 묶어서 가운데 넣어주고요. 다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네, 다지면 국물이 지저분해서 안 돼요. 청각이 바다에서 딴 거잖아요. 해초류는 또 미네랄도 많고 시원한 맛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치미에 꼭 들어가요. 마늘과 생강은 통째로 넣지 말고 납작하게 편을 썰어 사용하고요. 항아리 중간에 넣으세요. 요즘 지금 고추 삭힐 때거든요. 동치미에는 이게 꼭 들어가는 게 동치미 국물이 고추의 향기가 나와서 맛있거든요. 뭐 장아찌용으로 먹기도 하고 양념해서 먹기도 하고 동치미 담글 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 마트에서 절인 고추를 많이 팔잖아요. 반찬용으로. 혹시 그걸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반찬용이고. 삭힌 고추 직접 만들어 볼까요? 풋고추는 꼭지를 딴 후 가위로 똑똑 잘라 구멍을 내주세요. 소금과 물을 1:7 비율로 섞어 소금물을 만든 후 풋고추에 부으세요. 고추가 뜨지 않도록 작은 돌을 올리고 한 달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완성! 그런데 보관은 어떻게 하죠? 냉동시켜놨다가 동치미 담글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쓰면 돼요. 아,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돼요? 네네네. 배는 깨끗하게 씻어서 씨를 빼고 껍질째 넣고 석류는 향이 잘 배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넣으세요. 여기에 대추를 넣으면 동치미가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파하고 미나리하고 이게 절여졌거든요. 이렇게 타레를 지어주세요. 아, 묶어주는군요. 이거를 그냥 생으로 넣으면 살아나거든요. 살아나요? 예, 얘가 이제 더러워 이렇게 빳빳해져요. 그래서 푹 절여서 전통적인 동치미는 청갓을 넣어요. 국물이 하얗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얀 걸 넣고요. 엄마들이 또 예쁜 색깔 원하시면 홍갓도 한번 넣어보세요. 약간 더 향이 강하죠. 오, 갓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갓으로 한번 담궈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담는 순서 복습해볼까요? 항아리 맨 아래쪽에는 먼저 소금을 깔고요. 그 위에 재료를 순서대로 넣으세요. 동치미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동치미는 국물 먹자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쵸. 먹다 먹다 보면 무만 통굴 남아가지고 국물에 간을 잘해야 돼요. 동치미는 약간 간간한 듯 해야 돼요. 어, 막
많이 짜지는 않은데 네. 좀 짜요. 그래서 이 정도 좀 짜다 이 정도가 맞나요? 맞는 게 이제 여기 배도 들어갔죠. 석류 들어갔죠. 그다음에 무, 배추가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수분이 나올 거예요. 그 수분하고 얘하고 맞으면 간이 딱 맞을 거예요. 이야. 진짜 물을 이렇게 눌러 놓으니까 막 뜨지도 않고 딱 좋네요. 이게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무리가 있어요? 네. 김치는 전기하고 접촉되면 가장 빨리 변질이 돼요. 그래서 우회를 이렇게 잘 덮어주세요. 겉잎을 떼서 이렇게 덮어주면 얘가 공기를 차단시켜줘서 안에 있는 성분들의 냄새라든가 이런 건 빠져나가지 않고 맛있게 익거든요. 이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꼭 그러셨는데 동치미 당근을 하면 대나무로 대나무 이파리로 위에를 다 덮어주셨어요. 골마지 끼는 걸 방지해줬어. 동치미가 이렇게 익어갈 때. 네. 대나무 잎을 구하기 힘들다면 간장을 담글 때처럼 수칠 하나 넣어도 좋습니다. 하고 밖에서 한 2-3일 요즘 날씨에 익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한 달 정도 익히면 맛이 쫙 들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동치미 완성입니다. 우와! 네. 야, 진짜 고급스러워요. 쌉싸한 순무와 쫄깃한 낙지의 만남. 순무 낙지 석박지 만들어 볼까요? 고운 고춧가루, 일반 고춧가루, 천일염, 생새우, 멸치액젓, 낙지, 밴댕이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찹쌀풀, 다시마, 우린물, 멸치가루 준비해주세요. 선생님, 지금 저희 김치 3종 세트 다 담은 것 같은데 웬 재료를 또 준비를 하셨어요? 순무로 석박지를 담가보려고요. 석박지요? 순무? 네. 저 순무도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좀 설명해주세요. 김치 여러 가지 담글 때 그때그때 남은 재료를 다 같이 버무려서 그때 바로바로 먹는 그런 김치를 석박지라고 그래요. 요즘 순무가 나올 때예요. 김장철에 한 번 나오고 끝이거든요. 특히 얘가 영양이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간에 좋은 성분들이. 안토시안 색소거든요. 이걸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그냥 필러로 다 껍질을 깎아버려요. 깨끗이 씻어서 그냥 쓰면 돼요. 한 3cm 정도로 크기로 이파리도 이렇게 썰어서 1cm 정도로 네. 잘라주면 되고요. 네. 너무 얇아도 안 돼요. 깍두기보다 작은 티로 하나 정도. 그냥 깍두기보다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물도 조금 해서 소금이 빨리 녹도록 두 큰술 정도 넣고 절이는 시간이 약간 더 길어야 돼요. 단단하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깍두기보다 여기도 아까 깍두기와 마찬가지로 물이 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국물은 빼주고요. 고춧가루를 좀 고운 걸로 넣어서 고춧물을 먼저 좀 들여놔주세요. 아까와 똑같은 방법대로 순무가 빠랗게 물들었다면 이제 양념을 만들 차례. 먼저 다시마물과 다진 마늘, 일반 고춧가루와 새우젓, 그리고 찹쌀풀과 멸치가루를 넣으세요. 액젓을 조금만 쓰고요. 네. 원래 강아지역 이쪽에서는 밴댕이젓을 가지고 많이 담가요. 밴댕이젓은 좀 진한 맛이거든요. 젓갈마다 다 맛이 다르거든요. 액젓은 좀 프레시한 맛이고 생선까지 보이는 이런 젓갈들은 좀 더 진한 맛. 쿰쿰하니 정말 젓갈 냄새, 젓갈 같다운 젓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딘채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딘채요? 네. 글쎄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어떤 분은 임금님이 드시던 김치를 어딘채라고 한다고 하는데 생선이 들어간 김치, 고기 어짜를 써서 어딘채라고 해요. 각가지 해산물이 김치화시킬 수 있는데 그중에서 낙지는 굉장히 조화를 해요.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낙지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 낙지에다가 먼저 양념을 신선한 충격이에요. 해안치과 지역에서는 갈치, 홍어, 문어 뭐 전어 전부 다 김치 재료예요. 두 달 안에 드시면 돼요. 두 달? 정도.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이네요. 냉장고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가 온도가 낮거든요. 두 달까지는 보관할 수 있어요. 와, 지금 이렇게 김치를 한상 가득 차려놓으니까요. 와, 진짜 푸짐하고 든든하네요. 아, 빨리 맛보고 싶은데 젓갈이 다른 데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좀 진한 맛도 나고 낙지가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어떻게 이런 맛을. 일반 무하고 다르게 강한 순무는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담가서 바로 먹어도 돼요. 와, 그리고 확실히 향이 독특하네요. 장원 씨, 한국인의 입맛은 바로 이런 김치를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고수님을 진정한 김치의 고수로 인정합니다. 제가 바로 김장김치의 고수.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생활백과 퀴즈. 다음 중 수산물을 넣은 김치를 순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EBS 생활백과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푸짐한 상품 드립니다. 생활백과 10년 특집, 나도 생활의 고수. 나만의 생활 속 특별한 비법을 UCC 또는 게시글로 소개해주세요. 푸짐한 상품 드립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대덕바이오에서 탈모 전용 샴푸를, 천호식품에서 갱년기 여성 건강식품을, 주식회사 올가니카에서 슈퍼푸드 세트를 드립니다.